시작됐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응? 들어왔는데요? 돼요? 오케이, 이제 여기다 할래요. 됐지? 안녕. 잠깐. 거울, 거울, 거울. 됐어. 세팅 중. 됐다. 안녕. 근데 뭔가 뿌옇지 왜? 앉아야 돼. 아니야. 내가 너무 밑에 있죠. 키자마자 나랑 결혼해라니. 안녕하세요, 유나연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영통 팬싸가 8시부터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미찌들 잠깐 보려고 V앱을 켰습니다. 안녕. 옷이 너무 귀엽다고요? 맞아요, 오늘 귀요미 룩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 나는 유나야. 류제스 아티스트 오브 더 먼스 is finally announced. 제가 예견한 거죠. 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아우먼 나오는 것도 오늘 알았는데 리진 언니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됐죠. 축하해요. 너무 저도 저는 아직 시안만 봤는데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저는 입을 열지 않을게요. 더 이상의 스포는 정말 안 돼요. 더 이상의 스포는 정말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 감기 많이 나아졌어요. Do you like chocolate? 네, 저 초콜릿 좋아해요. 저 초콜릿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디저트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베이킹 배우려고요. 근데 베이킹 배운다기보다 독학할 거예요, 베이킹. 그래서 베이킹 될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희가 다음 주에 휴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림을 좀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림 그리기에는 약간 또 삐를 받아야 그리는데 요즘 삐를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째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미찌들이 이제 쉴 때 제가 뭐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공유 같이 하면 좋으니까 원래는 그림 그리는 걸 같이 브이를 키려고 했었는데 그림은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베이킹을 할 때
슬며시 한번 브이를 킬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또 제가 원래도 요리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원래도 데뷔 초 때도 그렇고 가끔가다 이제 삘이 꽂히면 뭐 베이킹 영상 아니면 뭐 요리 영상 이런 거를 많이 찍는데 많이 보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는 보는 걸로 만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머리가 크고 하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새로운 취미로 만들어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보니까 핸드믹서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던데요. 그리고 보니까 뭐 그 뭐죠? 정량대로 하면 그래도 얼추 제가 만들고자 하는 맛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입에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만들어 보고 처음엔 브라우니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니를 만들어 보고 맛이 있으면 하나하나 마카롱도 해보고 또 회사 직원분 중에 휘낭시에 좋아한다는 분도 계셔서 휘낭시에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케이크도 만들어서 지인이나 친구 생일 아니면 뭐 직원분들 생일 이럴 때 제가 직접 만든 미니 케이크 막 이런 거 만들어서 드려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킹을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려나가 보려고요. 마스터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킹 될까. 엄마 나 지금 방송 중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베이킹에 빠져있어요. 영상도 진짜 많이 찾아보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언니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아침에 소고기 뭇국 먹었어요. 소고기 뭇국이랑 닭강정 같은 것도 먹었고 어제가 진짜 대박이었어. 어제가 진짜 많이 먹었어. 어제 역대급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어제 먹고 위가 짱 많이 늘었어요. 어제 뭐 먹었냐면 어제 아침에 나 뭐 먹었냐면 뭐 먹었지?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바나나 두 개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뭐 과자 이런 것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점심에 집밥 갔거든요. 저희 회사 구내 식당. 근데 쌀국수랑 닭날개튀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맛있게 먹고 또 제가 파인애플 러버잖아요.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고 파인애플 볶음밥 좋아하고 그런데 파인애플 볶음밥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인애플 볶음밥도 먹고 저녁에는 원래 그래서 배가 많이 불러서 저녁은 라이트하게 먹어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라이트 먹어야겠다 해서 조금 먹었어요. 조금 먹었는데 리즈 언니가 타코야끼를 시켜서 또 같이 타코야끼도 먹고 그리고 집 가서 제가 또 디저트 러버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돌체테리아라는 빵집이 있어요. 거기 제 최애 메뉴가 최애 디저트? 최애 그거가 초코도둑이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게 휘낭시의 맛집이에요. 근데 이제 휘낭시에를 초코로 다 뒤덮여져 있는데 안에 견과류가 이제 꽤나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얼려 먹거든요. 원래 얼려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얼렸다가 이렇게 먹으면 무슨 과자야 견과류가. 그래서 바삭해요. 그거를 이제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는데 어제 또 입이 터져가지고 집 가서 초코도둑 먹고 그리고
또 리아 언니가 크로플 먹다가 반 이렇게 나눠 남겨놨던 거 그것도 제가 다 먹고 어제 매우 알차게 먹었습니다. 믿지? 왜냐면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계속 먹을 게 땡겼나 봐. 믿지도 감기 안 걸리게 잘 챙겨 먹어. 요! 수우파 봤어요? 결승전 했더라고요. 저 봤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유나, 넌 어떤 음식을 좋아해? 스포 유나 아니라고. 아니라고. 저는 초코 도둑이 아니고 초코 도둑. 네 글자예요. 초코 도둑. 돌체테리아 초코 도둑. 짱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는 한식 좋아해요. 그리고 꾸준히 양식 좋아하고 또 가끔 일식 좋아하고 중식은 밤에 땡기고 다 잘 먹어요. 가리는 거 없어요. 마라 저 꿔바로 제가 튀김 요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이든 아니면 뭐 맛집이든 되게 튀김 요리들을 많이 검색하고 경험해보고 맛집을 출연해내는 편인데 우선 샵 근처에 맛집이 있어요. 샵 근처에 그 이제 타이 음식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맛있고 또 해피 벽돌 푸드? 뭐 거기 또 있는데 거기 정말 돼지고기 튀김 사천 돼지고기 튀김 그게 진짜 맛있고요. 또 디저트는 그 외계인 방앗간에서 가끔 시켜 먹고 네 아무튼 저는 다 좋아합니다. 마라탕도 정말 좋아하고 꿔바로우도 좋아하고 또 한식 중에서는 뭐 소고기 뭇국, 제육볶음, 강된장, 쌀밥, 계란말이에 제육볶음 아 맛있죠. 김치찌개, 부대찌개 다 좋아하고 회는 제가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히 되게 좋아하고 저 어렸을 때 대게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삼겹살보다는 소고기 파인 것 같고 파스타는 맛집에서 먹어야 해요. 초코우유 올 딸기우유 저는 바나나우유요. 제일 좋아하는 왜냐면 31 아이스크림은 저는 그린티도 좋아하는데 삿바딸도 좋아하고 요거트도 좋아하고 고르기 어렵습니다. Do you like pizza? 아, 저 피자 러버인데 제가 진짜 맛있는 피자집을 찾았어요. 근데 또 혼자 시키기엔 피자가 양이 너무 많잖아요. 좋아하는 거에 비해 많이 못 먹고 있는 음식? 당신 지금 아 초코나무수 좋아하지. 그거 초코랑 녹차잖아요. 맛있지요. 약간 초코도둑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제가 그거 했었잖아요. 메들리? 걸그룹 메들리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습 영상으로 그 올려달라는 미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연습 영상으로 올리기에는 약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지금 내가 살짝 보여줄게요. 왜냐면 아까도 그거를 보여달라는 미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지? 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나는 날 걸
근데 취해. 이제 가야 돼요. 34분이에요. 40분부터 준비하고 영통 펜사 가야 돼. 감기는 다 나았습니까? 네, 저 감기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와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빛이들한테 사랑해. 댓글이 너무. Yuna, can you be my girlfriend? 오케이. 안 되지. 안 되지. 거울에 비친 거 웃겼어? 다행이네. 핑퐁. Play the ping pong. 티키타카타. 안아주세요. Come here. 야.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캡처 타임 뭐 할까? 아우 허리야. 캡처 타임 뭐 할까요? 아, 제가 오늘 브이 제목을 토끼로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나 토끼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보면 볼수록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진짜 토끼 같죠? 이렇게 하니까 캡처 타임 토끼로 할래 나 오늘. 앞니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교정을 했다가 제가 원래 의사선생님이 교정 다 했어요 빼세요 할 때 빼야 되는데 뮤비 찍는다고 제가 데뷔조에 늦게 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정을 다 안 끝낸 상태에서 그 뭐야 교정을 다 안 끝낸 상태에서 급하게 뮤비를 찍느라고 교정기를 다 뗐었어요. 다 안 끝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점점 앞니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토끼 느낌이 요즘 더 나는 것 같아요. 캡처. The feels. 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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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내가 the feels. 아, 뭐야. Never let it go, go, go. Never let it g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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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ope it, no, no, no. Never let it go, go, go. Never let it g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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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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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무튼 가볼게요. 오늘도 놀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다음에 지금 재료들이 저희 본가 앞에 이따만큼씩 쌓여있거든요. 기대돼!
부디 즐겁고 만족스러운 휴일을 보내길 바라면서 다음 휴일 때 제가 브이로그 낄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안녕. 이제 여기 있는 미찌 중에서도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영 통화로 오는 미찌도 있을 텐데 좀 이따 봐. 안녕. 다들 밥 먹어요. 밥 챙겨 먹어. 점액추하고 끝내자 형. 점액추. 저녁 메뉴는 삼계탕. 너무 맛있겠다. 아, 그 뜨끈한 국물 진짜 맛있겠다.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고 날도 추워지고 일교차도 엄청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이제 햇살 보고 날 좋다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왔다가 밤에 감기 걸려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꼭 아우터 챙겨놓고 이미 피자 시켰는데 피자 그래도 맛있게 먹어요. 피자는 내일 맛있으니까. 저 피클 좋아해요. 피자랑 피클은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사랑해.